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여러분들에게 질문 받은 질문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스타트! 최고의 명품 보이스 국보 1호 송가인님은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나요? 제가 국보 1호인가요?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파스타를 먹어도 끝은 된장국을 말아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좀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한식 좋아합니다. 다음 앨범엔 트롯 말고 타 장르도 해주실 생각 있으신지? 사실 저는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다음 앨범을 낸다면 그래도 전통 트로트 진한 전통 트로트를 좀 제대로 좀 냈고 또 발라드 하는 걸 그렇게 또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곡이 있다면 다른 곡들도 조금 생각해 보고 있어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가인님의 버킷리스트 탑3는요? 지금 많이 이루고 있는데 우리 국악 전공자들에게 후원하는 거 꼭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부하는 거 처음부터 계속 해왔고 여행이라는 걸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조금 쉴 때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항상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쉴 수 없게 지금 계속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와 아쉬웠던 무대는 매 순간 매 무대 설 때마다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이브이기 때문에 목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안 됐다, 목이 좀 덜 나왔다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또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무대는 콘서트 때 노래를 부르다가 MR 반주가 한번 안 나와가지고 멈춰가지고 그냥 라이브로 했는데 관객분들이 더 감동을 받으시고 같이 떼창을 불러주시고 박수를 더 쳐주셨을 때 진짜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아요. 네. 팬카페 이름 어게인으로 삼행시 가능할까요? 그냥 말도 안 되려고 해볼까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 개인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송가인이어라. 어느 방송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디션에 참가한 일, 노래를 한 일, 나머지 한 개는 뭐예요?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잘한 일 아닐까요? 효녀여라. 진도 대파밭 팬미팅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대파밭에서 팬미팅하고 싶다고 옛날에 얘기했다가 그때는 정말 이렇게 팬분들이 많아질 줄 모르고 소박하게 꿈꿨던 팬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 모든 분들이 막 발이 막 다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되고 주차도 걱정되고 사람들도 많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걱정되고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뽑기를 해서 딱 제한적으로 한 몇 명만 해가지고 또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간 할게요. 기다리세요. 아빠가 농사를 짓는 그날까지. 질문이 재밌는데요. 담비 vs 호야미.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을 이렇게 닮았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제일 많이 들은 호야미? 또 담비라는 그 캐릭터를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근데 막 그 이미지를 보니까 막 다 땡깡 부리고 있고 막 화내고 있고 막 울고 있고 막 짜증내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치 제 모습 같아가지고 딱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저는 뽀야미가 처음 뭔지도 몰랐어요. 가끔 뽀야미로도 검색해보면 제 얼굴이 나오고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네. 뽀야미 뭐 그쪽 동물에서 이런 데서 연락은 안 오네요. 네. 연락 와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콜라보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오드득. 요즘 방송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사실 많이 힘들어요. 체력관리는 사실 저는 밥인 것 같아요. 밥심.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잖아요. 제때 밥 먹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좀 걷고 운동 좀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송가인에게 어게인이란. 우리 어게인 팬분들은 저의 모든 것, 모든 날, 모든 순간. 진짜 어게인은 그냥 생각만 해도 울컥하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저의 정말 가족 같은 힘이 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어게인 사랑합니다. 어게인 최고야. 네, 여러분 지금까지 또 보내주신 질문 또 이렇게 받아서 답변도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밌게 보셨다면 TV10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